키워드로 푸는 성경 사복음서편이 성경 사전인데요. 제가 여기에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지 아시겠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놨더라고요. 이 복의 요점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다음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하고 회복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어려워.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내 안에 분노와 울분이 치유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울분이 치유되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재료가 돼요. 상대방의 울분을, 상대방의 상처를,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깊은 고를 메워주는 도구가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치유받은 이게 바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